근데 잠깐만 실화야? 이게 MVP야? 나 처음 느껴봐. 야, 오늘 첫차 2편 2편의 주인공으로 이제 친구 차 이제 포르테 해치백 포르테 해치백? 포르테 해치백 맞지? 지금 얼마나 탔지? 조금 넘게 탔어. 17년 9월 이게 12년 크리스마스 이브 출고. 이거 그러면은 비용은 그럼 제하고 뭐 연비는 어때 이거? 근데 연비 같은 경우는 내가 고속도로 7? 8? 고속 7, 8? 어 그렇게 타는데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비율이 아, 7대 3, 아, 8대 이 정도 아, 타는데 고속도로 70% 정도? 그렇게 했을 때 12km는 꾸준히 나오고. 아 12km 지금 이 차 외관에 뭐 돈 좀 썼나? 솔직히 이런 거 많이 해주고 싶었는데 나는 좀 순정지향파라서. 근데 이거 했잖아. 이거 했지. 이거 이게 원래 포르테 쿠그릴인데 이게 원래 그 전에 이게 은색 테두리가 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연식이 있고 하다 보니까 크롬도 좀 바라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좀 크롬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아예 하이글로시 느낌 나는 그런 걸로 바꿨어. 이거 아다리가 안 맞잖아 여기. 아다리 맞지. 이거 이게 그럼 시장 가격이 대충 얼마야? 내 차 연식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없어. 내 차가 지금 13만 4천 정도 탔단 말이야. 그렇게 했을 땐 한 5,600 정도 하지 않을까? 아 시장 가격으로? 시장 가격 5,600? 근데 이 포르테 해치백은 되게 귀한 차라서 귀한 만 매물이 많지 않아. 좋게 얘기하면 귀하고 귀하면은 인기가 없다. 인기가 없었다. 근데 지금. 인기가 없는 거 치고는 차가 예뻐.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. 뒤에가 제일 마음에 들어. 나도 뒤가 좀 괜찮더라. 그 세단 같은 경우는 못생겼는데 사실 못생겼다 생각을 해 나. 근데 뒤가 빵빵한 게 언뜻 보면은 이거 오버핸더 된 것 같기도 하고 빵빵해 보인단 말이야. 아 맞아 약간 그래. 새 차에서 차가 좀 깔끔하네. 만약에 이게 중고차로 사면은 진짜 시장 가격으로 산다고 하면은 600, 700 선에서 다 끊을 수 있는 거 아닌가? 그치. 그럼 엄청 메리트 있는 것 같아 이 차는. 그런 면에서 메리트. 왜냐면 내가 이거 타고 나서 진짜 막 어떤 크게 고장 난 적은 없었단 말이야. 사실 심장병이 있는 친구. 맞아. 하지만. 이게 좀 결함이 있지. 차가 지금 이게 엔진 오일을 먹는 결함이 있어서. 나 그래서 4,000km에 엔진 오일 바닥 나가지고 한번 갔었어. 그래 4,000km 탔는데 엔진 오일이 바닥이 나가지고 지금 뭐 봉인해 놨잖아.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공문이 왔단 말이야. 리콜 해준다는 공문이. 그래서 지금 봉인돼 있는 게 땜이 안 된다. 지금 600km 남았다. 안 됐어. 2,000km 타고 오라 그랬는데 지금 600km 남았어. 그 체크하는 데까지. 여기 봉인하고 아래도 봉인하고 다 봉인하더라고. 봉인해가지고 만약에 5,000km? 2,000km 타고 오일이 줄어들어 있으면은 이제 수리 받는 걸로. 이때 이때 나왔던 차들이 다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후진등도 엄청 큼직하게 해놓고 다 뭐 엄청 커. 이렇게 전구도 막 이만하고 이게 다 보이고 앞에도 보면 뭐 꽉 차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엄청 크게 빡빡빡 이렇게 박혀 있단 말이야. 좀 심심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해. 나 더러울 텐데. 닫아. 이제 보면은 이게 원래 그거야. 아 비교. 아니면 좀. 순정 이게 달려 있었던 이게 순정. 이게 약간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더 상태도 안 좋아 보면은. 아 너무 해졌네. 오래됐네.
이게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나만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네, 어. 확실히 한계가 난다. 변화가 좀 있긴 있네. 확실히 한계. 괜찮아. 이케아에서 산 강아지. 이케아에서 산 강아지. 엄마 사줬는데. 원래 여기서 손님 맞이용으로 이렇게 있는단 말이야. 요즘 손님들이 많이 타가지고. 맞아, 이거 저거 부드러워. 저 실제로 만져보니까 진짜 부드러워. 이케아에서 가시, 이케아 가시면 한번 저거 하나씩 구매하세요. 그리고 이거 히말라야 같이 갔다 왔던. 히말라야 갔던. 히말라야 파이리. 내 인스타 보면 있어. 있고 얘는 로봇 청소기인데 지금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AS 센터 가려고 여기 있는 거고. 차량 청소용이지? 아, 아니지. 내가 이게 뭐냐면은 알페온 혼이란 말이야. 내 차 뺑뺑이 한번 뺑뺑이 한번, 아 뭐야 빵빵이 한번 들려줄게. 그래. 포터 소리, 마티즈 소리. 이것 때문에 진짜 막 화나는 경우에 올렸는데 올리고 나면 오히려 내가 지는 느낌이어가지고 알피온 혼을 하나. 아, 이게 포르테가 이 자 빵빵 소리가 좀 이상한 게 아반떼 스포츠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. 한번 저거 다시 눌러봐. 아반떼 스포츠. 네, 이거 나야지. 소리가 너무 사그레틱한 소리라서 이건 좀 튜닝을 많이 하지. 이거 포르테는 빨리 가스켓 장착해. 하려고 했지. 하려고 했는데 집에서 하다가 나사가 계속 야만하더라고. 이러다가 나 풀리지도 못할 것 같아서 나중에 돈 주고 하려고. 그러면은 이제 한번 타볼까? 아, 너 화장실 좀 가면 안 돼? 심하려운데. 안 돼 안 돼 안 돼. 아, 나 지금 진짜 가려워. 안 돼. 왜 안 돼? 안 돼. 해지기 전에 해야 돼. 아, 진짜 한 번만 가. 안 돼, 안 돼, 안 돼. 빨리. 나 혼자 찍고 있어. 안 돼. 빨리 타, 빨리 타. 아, 화장실 갔다 올게. 아, 뭐야? 화장실이 어디 있어, 여기? 보자. 실내를 잠깐 보자. 실내에 들어왔는데 뭐 없어? 뭐 없지? 이거 되게 큰 거야 진짜. 이거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.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끼면 돼요. 끼고 이거 눈부셔 눈뽕. 심장이 짱이야. 눈뽕 오자. 근데 이거 친구는 짱이야. 이거 하다 쇼트 났단 말이야? 꼭 혹시 모르는 사태 대비해서 쇼트 아끼시나? 혹시 모르는 사태 대비해서 퀴즈를 빼고 하는 거 추천할게. 실내는 그럼 이거 했고 이거 개 했고 그 다음에 저거는 그 형님들이 하는 목베개 아니야. 부러진 거 같은데? 아니야. 됐습니다. 그것도 했지. 밀레피오리 이거 방향제 좋아. 아니 저거 형님들 하는 목베개. 아, 저건 친구가 선물로 준 건데 사실 내 스타일 아닌데 선물인데 못 버리잖아. LED 실내등 하고. 그리고 이것도 있지. 뭐? 이거 다이소에서 3,000원 가지고 산 건데. 아, 이런 거 말고. 충전 아주 빨라. 이런 거 말고. TG 거라 TG라고 써 있는데 진짜. 이게 핸들이 이것도 MDPS야? 이게 이제 문제 좀 많은 MDPS 있지. 초창기. 사실 난 다른 MDPS는 못 타봐가지고. 아, 타보긴 했나? 우리 그때 아반 탔던 게 뭐지? 랩타입인가 그건? 하여튼 컬럼식은 말이 많은데 확실히 말이 있어. 그래서 이것도 아 그것도 했었다. 이게 처음에 뚝뚝 소리가 나는 거야. 그래서 가서 왜 그러냐 했더니 아, 이게 커플링이라고 들어가는데 그게 고무랑 비슷한 거래. 이게 딱 나갔다고. 보증 소리 된다 해서 보증으로 바꿨지. 밀레피오리 방향제 있고. 이거 냄새 좋아. 비싸는데. 그리고 이거 그거 이거 네이버 페이 포인트로 12,000원인가 좀 샀는데 아주 유용해 진짜. 잡소리 나는데. 잡소리 안 나. 안 나? 진짜 아주 유용해. 그 다음에 에어컨은 수동 에어컨이네. 수동 에어컨에다가 뭐 내비는 없고. 이거 원래 내비 들어가나 근데 이거? 내비 있는 것도 있지. 내비 있는 것도 있어? 그 팔기도 해. AVN인가 그거. 이거는 사실 뭐 핸드폰 거의 옵션이 거의 빠진 모델인가 그러면? 근데 이게 애초에 옵션 강화돼서 나온 거라서. 깡통 포르테에서.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은 뭐 컵홀더 두 개 있고. 뭐 기어봉 이거 옛날에 K5도 들어가는 그런 다 기어봉이고. 홀맨 같이 생겼어. 여기 열선 1단계인가? 그래서 이게 딱 한 단계밖에 없어. 뜨거워. 아 뜨거워. 좀 조절을 하고 싶은데 너무 뜨거워서. 뜨거운 단점이 있구만. 뜨거워. 이거를 그럼 너가 차를 24살 때 산 거네? 그치. 24살 때 거의 보험비 포함 1,000만 원 안 들인. 1,000만 원이 뭐야? 1,000만 원도 안 들었잖아. 일단 그치. 대략 한
대략 한 그냥 300 정도에 샀어. 아. 300 정도에 이마트. 근데 그 중고차 이제 시세로 사도 뭐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 나는. 연식에 키로수 좋은 차들 많더라고. 이게 좀 게다가 엔진 보증 되니까 이제 그것만 어떻게 해야 그래 되나. 좀 괜찮은 것 같아. 일단 시동 걸어볼까? 걸어봐. 이거는 돌린... 스마트 키가 아니야. 돌려야 돼. 스마트 키 옵션도 있어. 상위 옵션에는. 근데 이모가 관심 없어가지고. 지금 키로수 133,980. 지금 RPM 게이지가 왼쪽에 있고 가운데 그 속도 게이지가 큼지막하게 있고 RPM 게이지만큼 기름 게이지가 오지게 크게 있어. 기름 탱크도 작고만데 쭈는 게 보인단 말이야. 와, 이 정도면 쭈는 게 보이겠다. 진짜. 나는 사실 시원성은 좋아. 원래 이거 뭐 있지? 원래 이거 두 개밖에 없지 않나 대부분? 그치 요즘. 근데 그리고 화면 디스플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시인성은 되게 좋아. 시인성 그냥 뭐 보이는 정도? 잘 보이는 정도? 그리고 나는 사실 이거를 많이 탔잖아. 조수석에도 타고 뒷좌석에 타고. 근데 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. 아, 나는 불편함 딱히 못 느꼈어 한 번도. 그냥 좀 그냥 나는 내 거랑 별 차이를 못 느끼겠던데 나는. 운전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. 한번 해봐. 근데 잠깐만. 이거 실화야? 뭐가 실화야? 이게 MDPS야. 이게 MDPS? 이게 MDPS야. 나 처음 느껴봐. 속도 감은형이라고 하긴 하는데. 와, 이거 뭐야? 이리 고속도로를 가잖아? 이거 좀 심한데? 무거워지긴 해. 무거워진 한데 그래서 팔이 너무 아파. 아니 이거 똑바로 가야 되는데. 와, 이거 좀 심한데? 그래서 이거 몰면서 전완근이 좀 커진 것 같아. 전완근 키우고 싶은 사람들한테. 와, 심하다. 하나, 둘. 오케이.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격적은 아니고 한번 그냥 한번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이 너가 다른 이 차를 그냥 이 차를 사고 싶어서 한 번에 이 차를 산 건 아닐 거 아니야. 그치, 나는 원래 차 좋아하잖아. 좋아하는데 이제 보고 타 그냥 그런 것보다 이제 내 차를 직접 유지하고 관리해보고 싶었단 말이지. 유지 관리? 그런 상황에서 이제 차를 바꾸게 됐는데 그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어. 하나는 삼촌의 타이런이었고 PS리프트 된 거. 한 대는 이제 이거였단 말이야. 그래서 그 중에 제다가 근데 나는 SUV를 별로 안 좋아해. 디젤도 별로 안 좋아해. 게다가 카이로는 부식이 있어. 뒤텐다에 부식이 있는 결함이 있단 말이야. 그래서 그거 바로 거르고 이제 포르테 해치백을 선택한 거지. 둘 다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었고 근데 난 그때 차를 가지고 싶었고 탔는데 딱 내가 타기 좋은 것 같아. 부담 없이 크기도 딱 내 차 같잖아. 크기가 이제 막 내가 중형차 이런 거 빼고 다니면은 누가 봐도 엄마 차 같고 아빠 차 같잖아. 맞아. 내 차라는 느낌이 되게 강한 그런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 차면은 이제 진짜 내 차 느낌이 나지. 근데 이게 MDPS 거의 초창기. 그러니까 얘는 되게 실험작 같은 친구야. 1.6 GDI도 거의 검증이 안 됐을 때 바뀐 거고 MDPS도 이제 막 바뀔 때였었고 그런 차였어. 와, 나는 사실 MDPS의 첫 경험을 그 제네시스 GH로 그걸 처음 맛봤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한번 처음 운전해본 게 아니고 이제 오랫동안 그 타본 그 경험을 그걸로 했었는데 나는 그것도 사실 좀 아 이래서 MDPS 했었구나 했었는데 내가 지금 이걸 타자마자 아 이게 리얼 MDPS구나.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구나. 근데 이것도 MDPS지만 엄마 차가 아슬란인데 그것도 MDPS란 말이야. 근데 달라 확실히. 그건 좀 많이 개선이 됐어. 얘는 속도 감흥인지 잘 모르겠어. 그냥 고속에서는 존나 무거워지는데 이게
이게 기분 좋게 무거워지는 게 아니고 약간의 조향할 때도 팔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. 아니 지금 그러니까 차를 아예 차에 관심이 정말 없고 첫 차로 탄다 했을 때는 모를 수도 있어. 그치. 근데 우리는 차 만약에 많이 타봤잖아. 차를 조금이라도 타보고 이제 좀 예민한 사람들이라면 난 앉자마자 느꼈어. 진짜 앉아서 핸들 딱 잡자마자 이거 안 느꼈어요? 이랬잖아. 이게 노킹음이 살짝 들렸는데 들릴지 모르겠어. 이게 언덕 올라갈 때 심하거든 에어컨 때문에. 노킹음도 계속 들리고 내 차를 타면 항상 블루투스가 연결돼 있고 노래가 나올 거야. 그게 다 노킹음을 듣지 않기 위한 방음 자체 방음 그러니까 백놀이 현상처럼 그런 걸 상쇄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야. 노킹이가 진짜 너무 심해. 그러니까 뒤에가 드럼이잖아 브레이크가. 근데 사실 이렇게 달려서는 아예 몰라. 아예 모를 것 같아. 근데 이거 왜 초반 엑셀 반응이 왜 이래? 왜? 빵! 이래 왜 계속. 아, 근데 너가 이거... 타서 너가 계속 그렇게 타서 이렇게 적응이 된 건가? 아니야. 익숙해지면 되는 거. 차마다 다 달라 안 돼. 그래 이거 좀 이건 좀 그렇다. 이게 시내에서 타기에는 이게 모든 차가 만약에 모든 포르테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조금 불편할 것 같아. 근데 이거는 크게 문제 안 되더라고. 나도 처음에는 그랬지. 이거 봐 지금도 나 진짜 살살 밟은 거야. 뭐 약간 RPM이 거의 1000 정도 뛰어버려. 나 진짜 살 밟은 건데 나는 너가 항상 운전할 때 되게 급출발하는 느낌이 들었거든? 어. 근데 급출발이 맞아 그때. 아, 근데 급출발이긴 해. 너가 급출발하는 것 같긴 한데 항상 그랬길래. 근데 차가 약간 그러네. 차가 약간 그런 성향이 있네. 맞아 맞아. 그리고 핸들 얘기를 계속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거 만약에 중고차로 사실 분이 계시다면 꼭 시운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진짜로 이 차를 시운전 하러 갔으면은 사실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. 맞아 맞아 맞아. 이 차를 시운전하러 갔으면 사실 선택지가 그렇게 많은 상태는 아닌 것 같아. 이게 지금 첫 차라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막 차를 격하게 몰고 막 그런 거는 사실 그런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실력도 안 되고 막 그런 건 안 할 거고 못해. 사실 못해. 그래서 그냥 이제 만약에 첫 차로 샀을 때 이런 차는 어떤가, 이 사람은 이런 차를 첫 차로 샀다는 거를 이제 주제로 지금 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. 그치. 그리고 우리 나이대에 이제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그치. 이게 근데 저렴한 거에서 찾는 이 정도를 감수할 수 있다. 그리고 1000만원 미만으로 사야겠다. 그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진짜 괜찮아. 괜찮은 것 같아. 큰 돈 아직 한 번도 안 들였어. 심장병 있긴 한데 그래도 불려가는데 크게 상관없어. 그리고 엔진오일이 많이 들어가진 않고 3리터인가? 그래서 뭐 사실 뭐 뒷좌석도 내가 좀 많이 탔잖아. 뭐 좁다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고 그거 뭐야 해치백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더블... 아무리 그래도 그 비행기 이코노미보다 넓어. 그래서 맞아 맞아. 일단은 이 핸들을 이게 계속 조향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 해준다는 게 뭐야 유격이 아 진짜 유격이 한 이만큼 있는 것 같아. 있어. 이만큼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이만큼을 조향을 해야 돼. 이만큼을 해야 되는데 이만큼 조향을 해줘야 돼. 근데 이만큼 조향을 하면은 나는 이만큼 하고 싶은데 이만큼이 조향이 되는 거야.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지금. 그리고 근데 지금도 커브 돌 때가 탁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딱 되잖아. 너도 느낄 거 아니야 이거. 이질감이 커? 이질감이 좀 크다. 핸들 이제 핸들 얘기 그만하고 나는 고속도로를 많이 타잖아. 그래서 출력에 목마름이 커 항상. 140마력이긴 한데 오래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 안 나오는 것 같고 일단 이게 출력이 약간 부족한 것 같다. 이제 100km로 항속을 하려고 해. 그러다가 이제 언덕 같은 데 나오려면 그때 너무 힘들어해 차가. 노킹음이 막 들리면서 하면은 또 밟지도 못하겠고 힘들어해.
변식에서 오는 그런 건 있네. 시내 바리마 타기에는 정말 좋지. 그치, 시내에서 타기엔 또 연비가 그렇게 좋진 않잖아. 연비? 아 그러면 뭐 참 하이브리드 가야지. 이건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거 없잖아. 이거 봐, 이거 나 지금 진짜 살살 밟았는데 보앙 이렇게 해버려. 하나 있어, 에코 모드 하나 있어. 에코 모드 어딨어? 왼쪽에. 아 이거 에코 모드 하면 뭐가 달라져? 차가 안 나가. 차가 안 나가? 차가 안 나가. 아, 차가 이게 차가 좀 잘 나간다 싶을 때 누르면 되는 거야? 차가 안 나가고 누를 일이 없겠네? 그리고 노킹이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난 항상 때부터. 근데 라이트가 오토라이트가 있어. 있지. 오토라이트. 오토라이트 있으면 뭐 말 탈지. 야, 오토라이트는 아반떼 XD에도 있지 않아? 아 그래? 아반떼 XD에도 있을걸? 아니 그러니까 핸들 이만큼 유격이야 지금. 이만큼 유격인 거야. 그 핸들 느낌이 약간 그 뭐야. 아 이거 꼭 한번 타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 그 외에는 사실 많이 쭉 밟으면 그냥 뭐 근데 차 뭐 가벼우니까 타고 많이 나겠다. 차가 가벼우니까 코너에서는 재밌게 탈 수 있어. 그런 거 있잖아. 이제 가끔 이제 집에 또... 있는 차들은 다 크잖아. 그런 거 타다가 내가 이 차를 넣어놓은 거잖아. 코너에서 너무 경쾌하다고 느껴지는 거. 그런 건 거의 2톤 가까이 된 차들이니까. 그런 거 코너 돌다가 이제 이런 거 돌다가. 그럴 수 있어. 저 그럴 수 있겠다. 큰 차만 뭐 대형차, 대형 세단들만 타다가 이제 조그만 준중형 차 타면은 사실 밟는 대로 이제 반응이 바로바로 오고 이제 코너를 돌아도 그냥 바로 따라오는 느낌이 있고 확실히 그 차이는 확실히 있어. 배기량을 떠나서 차가 작은데 있는 이점은 확실히 있어. 이 차의 슬픈 에피소드가 하나 있잖아. 뺑소니? 뺑소니도 있고. 아 사기? 사기를 한번 당했잖아. 포르테 17인치 휠을 애타게 찾고 있었어. 포르테 쿠페에 들어가는. 쿠페에 들어가는 17인치 순정휠. 그거를 진짜 내가 애타게 찾고 있었는데 매물이 없는 거야. 다 막 휠 까져 있고. 왠지 이런 거 샀다가 막 굴절나고 깨지고 막 이럴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이제 내가 산다고 글을 올렸어 카페에다가. 동호회 카페에다가. 그래서 올렸는데 연락이 왔지. 연락이 와가지고. 휠 보여준 상태가 너무 좋은 거야. 근데 가격도 되게 착해. 10만 원이었어. 10만 원. 10만 원에 못 구하거든. 내 짝 타? 내 짝 타. 상태 너무 좋은 거야. 한 짝에 25,000원? 그런 개념이지. 근데 원래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가끔 그런 식으로 꿀매가 올라오긴 해. 근데 이것도 꿀매인가 보다 했어 나는. 그래서 이제 연락을 했지. 직거래 하고 싶다고. 혹시 어디서 가능하냐고 했더니 강릉에서 된대. 우리 집 안양이잖아. 근데 그때 방학 중이었거든. 방학에는 원주에 있으니까 그래도 강릉 어떻게 하면 갈만해. 자 그럼 제가 2주 뒤에 개강을 하는데 그때 혹시 직거래 가능하겠냐고 했더니 아 자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냥 기다릴 순 없고 일단 안 팔리면 그때 연락 주세요 막 이랬어. 야 연락 주래 안 팔렸으면 판다고. 그냥 믿었지. 그래서 아 그래서 정직한 사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너희한테 이 얘기를 했어. 이거 판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. 맞아. 아, 무조건 사래. 진짜 개꿀매래. 무조건 사래. 화물로 받으래. 화물로 받아도 얼마 안 한다고. 맞아 맞아. 내가 연락을 했어. 일주일 뒤였어. 일주일 뒤. 내가 그 얘기했지. 화물로 받으라고. 연락을 했어. 아 혹시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팔렸냐고 했더니 아 된대. 그래서 근데 화물로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이제 화물 비용이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. 아 그럼 제가 부담하겠다고 보내달라고 했더니 되게 친절하게 아 그러면 반반씩 내자고 화물 비용을. 그렇게 해주겠대. 아 너무 감사하다고. 그러면은 내가 지금 입금할 테니까 보낼 때 알려달라고 해서 입금하긴 됐대. 그래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아 오늘은 쉬니까 내일 해주겠대. 내일 보내주겠대. 그래서 아 알았다고 내일 기다렸어. 연락이 없어. 또 연락을 했어.
아 있어가지고 이제 주말 지나고 월요일에 해주겠대. 월요일 됐어. 어. 연락이 없어. 연락이 계속 없어. 어. 아씨 이렇게 당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이제 카페에 글이 올라온 거지. 이 사람 조심하라고. 어. 나 그때 더치트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야. 더치트 검색해보니까 건수가 15건인가 나와. 어. 그때 느낀 거지. 아 중고거래는 더치트에 꼭 검색을 해보시고 더치트 검색해보세요. 더치트 그 번호랑 이제 그 뭐지? 계좌번호. 어, 계좌번호 같은 거 검색해보면은 그 피해 사례들이 뜨니까 그걸 꼭 확인해봐야 되고 꼭 직거래를 해라. 직거래. 직거래 하세요. 어, 직거래 해야 된다. 은근히 동호회 사기꾼이 많더라고. 그 사기꾼 조심해야 돼.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정비 들어가는데 정비하는데 돈 쓴 건 거의 아예 없지. 엔지니어를 간 거밖에. 엔지니어를 간 거밖에 없지. 그러면 진짜 괜찮은 거지. 거의 컨디션은 어떨지 몰라도. 근데 이 정도 컨디션 어. 아니 솔 엔진 빼고 다 괜찮아. 어. 엔진 빼고. 엔진 빼고 다 괜찮고 이거는 그냥 이런 핸들 같은 경우는 핸들 같은 경우에는 태생이 이런 거라서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. 그리고 잘만 고르면은 뭐야 잘만 고르면은 보증이 남아 있는 것도 있잖아. 커플링도 그래서 간 거지. 근데 되도록이면 10만 킬로 이전 거를 하는 게 좋지. 왜냐면은 이게 노킹 심한데 그럼 클리닝 같은 거 있잖아. 그게 원래 보증이 되는 부분인데 내가 이미 인수되면 11만 8천이었거든. 그래서 그걸 못 받았어. 그게 되게 아쉬워. 제대로 해줄지 모르겠지만 클리닝 한번 받을 수 있었는데. 그런 정보도 있고. 보증 수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.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맞아. 오토큐 같은 데 가서 계속 물어보는 게 차를 한 잘 맞아. 타는 그 중고차 팁일 수도 있어. 이게 어. 중고차를 이제 중고차 타는 사람들이 이제 아 이 차 원래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심부터 해야 되는 거지. 이게 어 이 차 왜 이래 이거. 약간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하면서 그냥 무조건 센터 가는 거야. 그리고 이거 빠지는 아, 이거? 거. 이거 내 여기 뭐라 그러냐 이거 암레스트? 암레스트라고 해야 되나? 하여튼 이거 문짝에 달려있는 암레스트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을 것 같지만 없다고. 어. 사람을 타면 핸드폰을 다 떨어뜨려. 다 낚여. 나도 낚였어. 왜 뚫었는지 모르겠어. 나도 한 다섯 번 정도 낚였어. 왜 뚫어놨을까? 근데 이게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카니발도 그렇잖아. 맞아. 카니발도 그렇고 그걸 왜 안 막았을까? 그니까 운전석 이제 앉았을 때 시트에 앉았을 때 얼핏 보면 막혀 있는 걸로 보여. 근데 나도 이걸 알거든. 그래서 나는 근데 항상 핸드폰이 가운데가 오른손으로 놓잖아. 내가 지금 간만에 조석이 탔잖아. 자연스럽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딱 놨어. 나서 떨어뜨렸어. 알고도 떨어뜨렸어. 주인도 낚이는. 어, 주인도 낚여. 저 차로. 신차를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중고차를 살 수도 있는데 이 정도 중고차면은 되게 합리적이고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. 좋지. 어. 그래서 뭐 앞으로 이 차를 더 앞으로 몇 년이나 더 탈 생각이야? 취직할 때까지. 취직할 때까지? 아직 학생이기 때문에 취직할 때까지 이 차를 타고 그럼 다음 차는? 돈 들어서 못 팔 수도 있는데 어. 일단은 아직 장난감이라는 생각이 강해서 어. 다음 차로는 젠쿱? 젠쿱? 젠쿱 수동? 젠쿱 수동. 어, 젠쿱 장난감으로 수동을... 어. 1년 정도만 가질 생각으로 어. 손해보더라도 뭐 이번이 이제 첫 차 이제 두 번째 편으로 포르테 해치백 봤고요. 이제 다음 차는 K3 쿠페인가? 그렇지 않고 다음 편은 K3 쿠페를 이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. 구독해주시고 좀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인사해. 감사합니다.